도대체 박홍근 원내대표와 현근택 전 상금 부대변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그 내용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권한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일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보도와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말 발언으로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비난이 당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밀정 의혹, 광우병식 선동, 악마적 편집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오전 6시 28분에 MBC 풀기자인 A 기자가 뉴욕에서 전 언론으로 동영상을 송출했습니다. 3시간 후인 오전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직후 37분에 현근택 전 상금 부대변인이 SNS에 문제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이 촬영되었다고 올렸습니다. 오전 9시 39분에 그때가 보도 이후에 즉 엠바고 시점입니다. 엠바고 시점 이전에 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기자 윤리의 위반입니다. 9시 54분에 노컷뉴스와 KBS가 인터넷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10시 7분에 드디어 MBC 디지털 뉴스에서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10시 45분에 MBC 통합뉴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빈손, 비굴, 막말 사고 외교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가 작성되긴 했지만 이것이 기사로 출고된 것은 12시 이후입니다. 도대체 박홍근 원내대표와 현근택 전 상금 부대변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그 내용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별로 보면은 있는 불명 저희가 생각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권한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만약 SNS 상에서 보았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송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특정인이 보도 전에 특정인이라고 해도 기자일 것이 분명한데 광우병식 선동을 사전에 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라인 마이크가 아닌 이펙트 마이크로 녹음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용이 불분명하고 때문에 촬영 기자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동영상을 송출받은 후에 발언 내용의 명확성,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외교적 파장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M 디지털 본부는 해당 음성을 세 번의 후미에 반복하는 악마적 편집 동영상을 만들었고 미국이라는 단정적인 자막까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송토록 결정한 경영진의 결정 과정도 저희는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밀정 의혹이라든가 광우병식 선동, 악마적 편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반드시 MBC의 국정감사 중에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동시에 저희는 이것을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풀 동영상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신청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저희 과방위는 물론 당의 지도부가 MBC에 대한 그 항의 방문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